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가서 사드세요. 오늘은 그 전에 그 탕수육 했을 때 우리 팀원분들이 올려주신 것 중에 꿔바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꿔바로 알려드릴게요. 꿔바로 사실 요즘 찹쌀 탕수육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사실은 찹쌀은 쓰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집 가보니까 진짜 찹쌀가루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찹쌀이 아니라 전분을 씁니다. 전분. 그것도 감자 전분. 그 순도가 높은 감자 전분을 쓰게 되면 튀긴 상태에서 겉에 바삭하고 조금 습기를 먹으면 쫄깃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찹쌀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걸 잘 활용하면 이게 마치 찹쌀가루로 튀긴 것 같이, 사실 찹쌀가루 튀긴 것보다 더 감자 전분 순도 좋은 거로 튀긴 게 훨씬 더 쫄깃해요. 겉에 바삭하고. 그래서 그렇게 튀기는 거고, 탕수육하고 차이점은 탕수육은 국물을 걸쭉하게 만드는 게, 물에다가 식초하고 설탕하고 넣어서 물을 끓인 다음에 거기다가 전분물을 부어서 걸쭉한 물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부어주는 거라면, 이 꿔바로는 그렇게 튀긴 거를 소스를 졸이고 있는 데다 소스랑 비벼내는 겁니다. 비비듯이 볶아내는 거. 시범 보이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거 가서 사드세요. 그냥 참고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누구한테 아는 체 하려면 파는 방법을 아시는 게 좋잖아요. 이 방송 보고 혹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거는 나가서 사드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음식은 말이죠, 할 줄 알아야 음식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이 말할까 난 존중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뭐가 중요하냐면, 음식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좀 있으면 그 사람들도 막 힘을 얻어서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친절을 하게 돼서 이게 굉장한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팀원분 중에서 이 음식을 쉽게 구할 수 없는 곳이니까 그런 곳에서 만들어 드시거나, 아니면 또 장사가 필요하시면 장사하는데 혹시라도 이거 갖고 장사를 못해요, 이걸 갖고 더 발전시켜 장사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대부분의 팀원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건, 아, 내가 사 먹거나 즐기는 음식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알고 있는 거면 즐기는 법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다방면으로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일단 고기는 정육점 가면 이렇게 등심을 팔아요. 썰어놓은 걸 파는데, 만약에 등심이 없으면 다른 부위도 해도 되는데 가능하면 널쩍하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고기가 어느 정도 일정한 두께 이상은 돼야 돼요. 보시면 고기 두께감이 약간 있죠? 약간 불고기거리보다 약간 이런 두께로 준비하시면 되고, 만약에 덩어리 등심 사셔서 그냥 썰으셔도 돼요, 손으로. 근데 보통 정점 썰어줍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해 주시고, 밑간을 좀 미리 해주시면 좋긴 좋아요. 후춧가루하고 맛소금으로 밑간 해주시면 좋긴 좋은데 뭐 안 해줘도 그만이에요. 이거는 뭐 고기 워낙 얇아서. 그래도 있으니까 좀 하는 흉내나 해볼까요? 후춧가루 조금 뿌려주고. 근데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마찰이 좀 나요, 살짝. 성의 없이 해도 돼요, 이거. 중요한 거는 꿔바로 할 때 밑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꿔바로는 튀김옷이 되게 중요합니다, 튀김옷. 그래서 감자 전분을 가능하면 순도 높은 감자 전분을 구하세요. 그래서 감자 전분 두 컵에다가 물 한 컵 넣으시고 조금 더. 그 다음에 달걀. 잘 풀어지면 이렇게. 근데 이렇게 좀 놔두면 또 밑에가 굳어요. 전분은 금방 갈았거든요. 그래서 잘 놔두고 일단 타이밍을 잘 조절하셔야 돼요. 튀기는 게 중요하니까 튀기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그 기름이 끓는 동안 들어갈 채소나 좀 준비해놓을까요? 들어가는 재료들은, 소스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설탕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요. 꿔바로 달아요. 식초 거의 1:1이죠. 새콤달콤. 물, 간장 있어야 되고, 생강은 좀 들어가야 돼요. 이건 식용유. 그 다음에 레몬, 당근, 대파. 대파는 안 넣으셔도 되는데, 아이고 잘못 썰었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만약에 진짜 오리지널 맛보시고 싶은 분들은 그 시장 가셔갖고 고수 있잖아요, 고수도 좀 사다 드세요. 그러면 진짜 오리지널 맛나요. 그럼 못 먹지. 네. 좋아하는 사람들은 먹어도 싫어하는 사람은 못 드세요. 당근은 뭐 별로 안 좋아하니까 조금만 넣자고요.
레몬 있으시면 넣어주고 없으면 안 넣어도 되는데 있으면 안 넣어도 돼요 이건. 이 정도 넣으면 안 넣는 게 낫지. 그렇지. 그냥 사서 아깝지. 레몬 안 넣어도 돼요. 기름이 어느 정도 되면은 튀기시면 되는데 볼까요? 에 전문가적인 소견에서 170도 정도.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170도인지. 속았죠? 보세요. 또 굳었지. 한번 좀 풀어주시고 태극권 하듯이 싹싹싹. 그다음에 슬쩍 한 방울. 하나 둘 셋 하고 올라왔으니까 한 170도 그냥 믿는 거지. 네. 자, 이 상태에서 넣으세요. 고기는. 보셨죠? 일부러 막 흘리는 거. 예, 이렇게 지저분해지니까 집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거 집에서 하시게 되면 반죽이 너무 되면 안 돼요. 된 것보다 조금 진 게 나아요. 반죽 되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어, 욕심이 많아서 너무 많이 튀기네. 요까지만 튀겨. 사실 이렇게 튀겨서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굳이 소스 안 묻히고. 꿔바로가 아니라 돼지고기 튀김이지. 여기서 약간 갈등이 오죠. 에이, 꿔바로는 다음에 하고 돼지고기 튀김으로 먹을까? 양다리 한번 튀겨서 그냥 해도 되는데 그래도 어디 유리책이나 이런 거 보면 한 두 번 튀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두 번 튀기는 거예요. 그냥 한 번 해도 돼요. 그냥 괜히 온도를 좀 높여서. 확실히 한 번 튀긴 거보다 두 번 튀기면 빛깔이 좋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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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들어가도 한 번 튀기는 것보다 두 번 튀기면 빛깔이 훨씬 좋아요. 자, 바로 두 번 튀기는 건 바로 건져주시면 돼요. 딱 봐도 바삭해 보이죠? 자, 이제 준비가 됐고 이제 소스 만들어서 바로 볶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됐죠? 기름을 튀겨낸 거를 보면은 그냥 먹으면 맛있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에는 쫄깃해요. 봐서는 모르지. 그럼 식용유 먼저 부르시고 생강. 만약에 갈아놓은 생강 없으면 통생강 쓰셔서 나중에 건져내시면 돼요. 하나는 이렇게 먹어가면서 해도 돼요. 어떠떠떠떠떠떠. 생강을 이렇게 볶아주시다가 튀는 거 조심하세요. 튀려고 그러면 물, 간장, 제일 중요한 설탕 끓여주세요. 지글지글지글지글. 여기에 파하고 당근하고 레몬도. 레몬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제일 중요한 식초. 자, 보세요. 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 설죠. 거품 막 나오고 이럴 때 넣고 볶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섞고 버무려 주시면 돼요. 이게 안 되면 두 개를 준비하시고. 아셨죠? 겁 안 먹으셔도 쫄아들어도 돼. 상관없어요. 넣으시고 이때 고수는 지금 넣으시면 돼요. 고수 넣으실 거면. 꿔바로 빨리 모양 잡아야 돼요. 그럴싸하게. 중요한 거는 저는 시간을 많이 했는데 얼른 비벼내셔야 돼요. 얼른. 아셨죠? 완성됐습니다. 자, 이건 아까 먹던 거. 소리 들리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근데 새콤달콤 새콤달콤하고. 이거 팔아도 되겠는데? 네. 보세요.
전분이 이렇게 쫄깃해져요. 그래서 이래서 찹쌀 탕수육이라고는 오해를 사는 거예요. 찹쌀가루 아까 넣는 거 보셨죠? 그럼 홍콩 반점에서 탕수육을 배달해 드시면 쫀득쫀득해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수분 먹으면 쫀득쫀득해져요. 꽈바로 가서 사드세요. 이렇게 만드는 것만 아시면 돼요. 집에서 하시려면 설거지도 많고 귀찮아요. 이건 사드세요. 근데 만약에 근처에 사드실 데가 없으면 큰맘 먹고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어렵지 않아요. 맛있게 드세요. 꽈바로.